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시카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저도 이번 주잘 지낸 것 같아요. 오늘도 잘 지냈고요. 오늘은, 어제 말고 오늘은 이제 제가 주스, 이거 사러 잠깐 갔다 왔어요. 식자재마트에. 좀 저렴해가지고 사러 갔다 왔는데, 저게 하나가 980원입니다. 지금 세일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세일해서 980원 주고 샀어요. 정확히 2리터라고 적혀있죠. 2리터 950칼로리, 감귤 농축액. 2리터라고 적혀있죠. 2리터 200ml. 200ml, 2000ml. 그러니까 한 컵당 200ml고요. 예, 어쨌든 총 10번을 먹을 수 있는 예, 선키스트 해미리 제주 감귤. 예, 그 혜태코 혜태 H TV라고 돼 있네. 어쨌든 간에 거기서 산 거에 선키스트 해미 제주 감귤. 아직 9월 달까지니까 아직 한참 남아있네요. 아, 아까보다 좀 밝아졌죠. 이제 저희 방에 이제 형광등을 갈았거든요. 너무 아까 전에 너무 어두워가지고 형광등을 좀 갈아주셨습니다. 저희 아빠가.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뭐 들어있나 이렇게 해가지고 제주산 감귤 농축 70에서 7.125% 제주산이고요. 감귤 농축액은 거의 대부분 제주산인가 봐요. 어쨌든 간에 국산도 들어있고. 이게 보통 이런 거 사려면은 980원이 아니고 이게 최하가 이제 보통 이제 예 거의 3, 4천원 줘야 돼살수 있는 그런 사이즈인데 케이스가 엄청 크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무게가 예, 장난 아닙니다. 막, 진짜, 아. 부딪혀가지고, 이게 진짜 운동, 그거 뭐죠? 이렇게 들고 있으면 진짜 운동 되겠어요. 그, 안형, 1kg짜리보다는 좀더 무거운 안형 같아요. 한 2kg인가? 2kg에서 3kg 정도 되는 안형 무게 정도 돼요. 지금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게 물 같은 게 액체가 가득 차면은 이게 엄청 무거우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식자재마트 가서 그산 거예요. 어제 갔던 이제 그자 죄송해요. 아 잠시 엄마랑 시계에 약좀 넣어가지고 시간 맞춰가지고 걸어놓는다고요. 예 네, 잠깐 영상을 잠깐 중지시켰다가 일시적으로 잠깐 시켰다 다시 시켰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런 제품이고 이거 무게가 진짜 보통 다른 데 가면 이게 한예한 네, 거의 2,000원 넘게, 한 3,000원 이상은 줘야 살수 있겠죠. 3, 4,000원 정도 줘야 살수 있는 제품이겠죠. 세일한다고 제가 좀 저렴하게 샀습니다. 980원에. 아, 그리고 다음은 이제 이 떡볶이 제품인데요. 매콤달콤 떡볶이 맛이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포크. 이게 160g짜리에 850칼로리. 와우. 야, 이게 밥 거의 두 공기 반 이상 되는 칼로리래요.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코스모 제가. 이거는 이제 제가 롯데마트에서 동생이랑 갔다가 동생이 좋아해서 산 거고, 이것도 1,000원짜리고요. 가격은. 네. 가격은 여기 적혀있죠. 어쨌든가 얘 봉지 보면 10g 넣어주잖아. 예. 예, 이거 저번에 한번 이거 먹어봤는데 이제 맛은 괜찮더라고요. 적당히 예 먹을만 하더라고요. 뭐 떡볶이가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히 뭐예뭐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안 먹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간에 제 동생은 너무 좋아하는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뭐 들어갔나 볼까요? 홈페이지, 아,
미니는 외국사인데 국가명 홈페이지에 따로 이제 표시되어 있다고 하네요. 양파가 국산 들어있고 매운맛 시즈닝 뭐 소금 뭐 야채 짬뽕 베이스 탄산수소 뭐 어쨌든가 육두구 파우더 뭐 어쨌든 크래커 향인가요? 크래키인지 크래칸지 정확히 크래칸가요? 크래카요? 처음 들어보는 건데 어쨌든간에 전자의 중고 사고요 어쨌든간에 롯데마트 가서 산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거 컨칩이죠. 고소한 컨칩이요. 이것도 1000원짜리입니다. 10g당 76원 정도 되고 131g이고 아까 이거보다는 조금 적어요. 그램수는 적은데 아무래도 여기는 무게가 좀 떡볶이가 나다 보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오프닝이 뭔지 저 정확히 모르겠는데 74.31% 오프닝 아마 옥수수로 들겠죠? 아닌가? 옥수수가 어쨌든 이게 콘칩이다 보니까 아마 옥수수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오픈이 아마 옥수수랑 좀 비슷한 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뭐 어쨌거나 여러 어쨌든 그런 거 같긴 한데 이것도 1000원짜리고 이것도 롯데마트에서 파는 PB 상품이죠 말 그대로 고소한 콘칩이다 뭐 하얗게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과자 산다 이제 보통 이렇게 하얀 봉지로 돼 있는데 얘만 이제 약간 까만 봉지예요 까만 봉지에다가 떡볶이 예 과자 색깔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블랙 앤 화이트 그런 느낌이 확 나네요 어쨌든 간에 이거는 따로 산 거고요, 음료수는. 어쨌든, 이거 두 개는 롯데마트에 샀어요. 저희 동생이 좋아하는 젤리랑 같이. 그, 하리보 젤리인데, 이제 메가룰렛이라고, 동그란 젤리가 따로 한개또 나왔더라. 그건 980원 정도 되는데, 예, 안에 이제 열몇개 정도 들었고요. 자그마한 젤리가 열몇개 드는 정도인데, 980원 정도 하는 거예요. 저희 동생이 먹어봤는데, 이제 하리보 젤리, 곰돌이 젤리랑 맛이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번 이제 먹으실 분들은 한번 사 먹어보세요. 얼마나 하니까. 한번 사 먹으실 분들은 한번 사 드셔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이거는 이제 오늘 산게 아니고 어제 산 건데, 이제, 바다 코코넛 한 조각 달콤한 추억이라고, 이게 여섯 봉지 들어있는 거 1980원 주고 샀거든요. GS 슈퍼에서 동생이랑 어제 이거는, 어쨌든 간에 아빠 좀 드리고 이제 저도 먹고 이제 엄마도 좀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 정도 남은 거죠. 오늘도 먹긴 먹었지만요. 드라마 보면서 먹었어요. 아, 그 개떡 같은 드라마인가? 개떡 같다기보다는 약간 좀 뭐랄까 쓰레기 같은 드라마라고 해야 되나? 너무 답답해가지고요. 뜬금없더라고요. 마지막쯤에 끝나갈 때쯤에. 뜬금없이 가짜 이제 진짜 딸이 아니고 가짜 딸이잖아요. 양 딸인데 가짜 이제 진짜 친딸이 아닌 양딸 같은 거잖아요. 어쨌든 양 딸인데 막 도망가려고 잠깐 이제 도망을 어떻게 갈까 싶어가지고 생각하다가 화장실 잠깐 갔다 온다면서 잠깐 이제 들어갔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갑자기 이제 자기 이제 키워준 엄마가 들어와가지고. 뜬금없이 이제 자기를 납치하라고 이러면서 끝났는데 좀 뭐랄까 진짜 쓰레기 같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거 저희 아빠가 진짜 좋아하시는 과자세요 저 어른들이 좀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 저도 이런 거좀 예, 좋아하긴 하는데 요즘 애들은 이런 취향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괜찮더라고요 이제 양도 많고 낱개치고는 어쨌든 이거 하나에 넣으면은 이제 300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건 다 먹고 이거 하나 남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아무튼 이제 그 비밀과 거짓말이라는 드라마, 지금 사람들이 그 드라마 제가 인터넷 검색해보니까요. 댓글 같은 게, 완전 실시간 댓글처럼 뭔가 달리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하는 말이 다르다. 완전 이런 이제 뭐 답이 없다고 드라마가 답이 없다고 할 정도로 너무
너무 이제 이상하니까 아무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어쨌든 답이 없다고 애들이랑 같이 볼 만한 드라마도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완전 답이 없는 진짜 쓰레기 같은 드라마라고 할수 있겠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진짜 쓰레기 같은 드라마는 아닌데 이제 약간 드라마가 너무 이제 전개가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갑자기 이제 엉뚱한 게좀 엉뚱하게 튀어나오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좀 그래,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건 잊어주시고, 이제 한번 이런 제품도 있다라고 이제 소개를 시켜드려봤습니다. 한번 이제, 여러분도 한번 사먹어보세요. 같은 데는, 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럼 이만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영상 여기까지 마칠게요. 빠이!